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서비스 계약과에 근무하는 박상혁 주무관입니다. 이번 우리청에서 새롭게 오픈하는 서비스 이음장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음장터에 대한 개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3전환가 구매 방식은 조달청이 조달업체와 계약을 통해 계약된 상품을 종합 쇼핑몰에 등재하고 이를 수요기관에서 구매 납품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계약 방식은 신규 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에 따른 구매가 아닌 구매자, 판매자, 상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이음장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서비스 이음장터는 조달청과의 계약 관계가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재시킬 수 있고 상품에 대하여 서로 대화,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음장터는 시중의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카카오메이커스, 숨은고수 등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음장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음장터는 1대1 상호간의 거래이므로 부득이 2천만 원 미만 소액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수요기관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음장터는 공무원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40대 수요기관 이용자의 모임, 서울 지역 담당자들의 모임 등 게시판 신설 요청을 통해 자유롭게 게시판을 만들 수 있으며 공무원들 간의 업무에 관한 질의, 흥미나 취미에 관한 주제 등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2B 플랫폼 최초로 조달 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조달 포인트는 이음장터 이용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음장터 플랫폼 내 수요기관의 정책 홍보, 상품 강조, SMS 기능 이용 등 좀 더 이음장터 이용에 더 편리한 기능을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음장터의 구매 기본 흐름도입니다. 우선 수요기관은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접수하게 되고 견적서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주문 또는 계약을 합니다. 다만 팔아요 탭에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거나 바로 주문이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을 원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이음장터의 메인 화면으로 팔아요 탭은 조달업체가 올려놓은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이며 구해요 탭은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상품을 올려놓은 탭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화면은 조달 포인트를 사용하여 등재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정책 홍보 배너이며 하단의 인기 카테고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화면상 좀 더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 업체들과 수요기관들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약간 잘려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이음장터 로그인 화면입니다. 저희 이음장터는 나라장터 아이디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라장터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실 경우 신규 이용자 등록을 통하여 아이디 부여가 가능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분들의 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일반 이용자 탭을 클릭하셔서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하여 주시면 이용자 소속 회계 공무원의 승인으로 이음장터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는 상품이 등록 및 견적 요청이 가능하나 주문 계약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음장터의 거래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고 팔아요 탭은 구매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 견적을 받아 주문 또는 계약이 가능하며 구매 상품이 없는 경우 구해요 탭에 상품 등록을 하여 조달업체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상품 등록은 조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고 상품 등록 기간은 3개월, 등록 상품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한 대화 협상은 상품의 하단의 대화창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하며 대화 아이디는 개인 이름이 아닌 기관 대표 아이디로 표시됩니다. 아울러 거래 방법은 견적을 받아서 주문하거나 팔아요 탭에 조달 업체 상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메뉴를 통해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체의 파라유탭 상품 예시입니다. 3번 항목으로 대화 협상을 진행하며 1번 항목으로 통해 견적 요청을 할 수 있고 2번 항목은 견적 없이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문 메뉴이며 메뉴 안에 관련 법령과 주문서 작성 또는 계약서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계약서 작성 시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메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으로 진행할 경우 모든 진행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화면은 구해요 탭의 수요기간 등재 상품 예시입니다. 1번 항목을 통해 마찬가지로 대화 협상이 가능하며 2번 항목으로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볼 수 있고 3번 항목으로 이용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해요 탭의 상품 등록 작성 화면입니다. 각 메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도 동일한 절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의 구매 처리는 회계 담당자를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는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대화의 공간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며 업무의 개인의 취미나 흥미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제로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음장터의 조달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견적 요청, 주문 등의 이음장터 업무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며 정책 홍보 배너 등록, 상품 최상위 노출 등 유효한 기능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은 앞으로도 종류가 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저희 조달청에서 많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 이음장터는 거래 대상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액 거래 서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